원주가. 그 원주가 또 별로 없어요. 그림 그리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나와 있는 걸 해줄게요. 일단 원주광에 대한 정의부터 좀 알고 갑시다. 원주광이라는 건 뭐냐? 우리 부채꼴에서 중심각이라는 거 썼다라고 얘기했었죠. 그래서 자 원의 중심과 이루는 각, 원의 중심과 이루는 각 그걸 뭐라고 한다? 중심각. 이건 중심각이라고 한다. 그럼 이 정의에 빗대어서 본다면 원주광이라는 정의는 원주, 즉 원의 둘레, 원주와 이루는 각. 원주와 이루는 각. 그걸 뭐라고 한다? 원주각이다.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. 그래서 원주각 같은 경우는 뭘 보고 얘기하는 거냐면, 원이 있어요.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. 원주라면 이 원의 둘레 이걸 얘기하는 거지. 그치? 그랬을 때, 요렇게 이루어졌으면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? 이건 중심각이라고 얘기해. 이건 중심각. 이건 중심각이라고 얘기하는데, 이 중심각은 1학년 때 배웠는데 기억나나 모르겠다. 뭐에 대한 중심각이냐라고 한다면 호를 얘기해요. 호. 이 호.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했을 때 호 AB에 대한 중심각. 호 길이는 이렇게 눈썹 모양으로 쓰지. 호 AB에 대한 중심각 이렇게 얘기해. 그럼 원주각은 뭐냐?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면 호가 기준이 돼야 돼. 호가 기준이 돼서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 여기라면 이렇게 됐을 때 요게 바로 뭐가 될까? 조금 삐뚤어졌는데 코 AB에 대한 원주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. 이걸 뭐라고 한다? 이걸 원주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됐어요? 그럼 이거 물어볼게요. 코 AB에 대한 원주각은 하나니? 여러 개. 코 AB에 대한 중심각은 여러 개나? 여러 개? 하나. 그렇지. 코 AB에 대한 중심각은 한 개예요. 코 AB에 대한 원주각은 뭐야?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. 여러 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되고, 일단 원주각과 중심각에 대한 내용들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 잘라볼게요. 원주각을 2등분 될까? 눈으로 보는 거 조심해야 돼. 2등분대? 아닐 수도 있지. 그치?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각을 내가 A라고 잡고 여기에 각을 내가 B라고 한번 잡아볼게.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, 그렇지? 근데 이 삼각형 보세요. 반점의 길이가 같지? 네. 이듬해 삼각형이지. 맞냐, 안 맞냐? 얘의 각이 얼마야? A. A 나오고. 그럼 얘 B니까 여기 각이 얼마야? 여기 B 나오지? 네. 이거 살짝 연장해 볼게요. 그럼 이 삼각의 겸에서 이 각은 뭐가 나올까? B. 이 각은? 생각을 해봐. 아, EA. 그렇지. 한삼각형의 외각이죠. 네.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이 합거든. 이 각은 얼마가 나올까? 2b. 2b가 나오겠지. 그러면 2A. 중심각의 크기는? 2a 플러스. 그렇지. 중심각의 크기는 2a 플러스 2b가 나올 것이고, 원주각의 크기는 얼마가 나와? 원주각은 2b. a 플러스 b가 나오죠. 그래서 이 두 가의 관계를 잘 알아놔. 몇 배? 두 배. 30도면 몇 도? 60도. 그치? 70도면 몇 도? 어떤 위치? 70도면? 35. 35도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갔어? 이게 원주각에 대한 원주각과 중심각과의 관계를 살펴본 거야. 첫 번째. 원주각과 중심각과의 관계. 이러한 증명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. 똑같이 원이 있고요. 원의 중심 누가 있을 때 코를 보라고 그랬어? 호를?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희 동원아 이 호를 보라는 말 진짜 중요하다. 문제 보면서 네. 호를 보면은 호 AB에 대한 원주각은 몇 개 나온다고 그랬어요? 겁내 많이 나온다 그랬지. 겁내 많이 나온다.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요.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.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. 그지? 그러면 하나의 호 AB에 대한 중심각은 몇 개 나와? 한 개 나오지. 맞아 안 맞아? 원주각과 중심각과의 관계가 두 배 차이죠. 혹은 2분의 1의 차이. 근데 하나의 중심각에 대한 여러 개의 지금 원주각이 나올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얘가 만약에 80도면 얘는 몇 도예요? 얘가 80도면 얘도 40도, 얘도 몇 도? 40. 얘도 몇 도? 40. 그렇지. 그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? 하나의 호에 대한 원주각들의 크기는 전부 다 어떻다? 동일하다는 거예요.
여기까지 이해 가나?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? 그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되고요. 또 하나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원이 있고요.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. 됐어요? 자, 호입니다. 호. 호인데 어떤 호를 그릴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호를 그릴 거예요. 여기 A, 여기 B야. 됐어요?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다. 맞아요? 맞아요. 지름이 있고요. 지름의 양 끝점을 호로 하는 거에 대한 원주각이 있겠죠. 그럼 이 원주각과 이 원주각의 크기는 어떨까? 다 같겠지? 그치? 근데 이 원주각이 얼마냐 이거야? 이 원주각이 90. 왜 90도가 나와? 180. 그렇지. 전체 중심각의 크기가 전체 중심각의 크기가 몇 도? 여기 180도가 나오니까 얘는 몇 도가 나올까? 얘는 90도가 나오고 얘는 몇 도? 90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. 이거 이해가요? 여기서 조금 확장 범위로 들어가 볼게요. 선생님 보세요. 그러면 원 5가 있을 때 하나의 원에 대한 중심각은 몇 도야? 하나의 원, 그러니까 원주에 대한 중심각. 자, 봐봐. 원주에 대한 중심각이라고 말을 해볼게요. 원주에 대한 중심각은 몇 도? 360도라는 거지. 그럼 뭐, 그릴 수는 없겠지. 그릴 수는 없죠. 원주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야? 원주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야? 80. 이건 180도가 나와야 돼요. 원주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가 나온다? 앞에서 말한 그 뭐냐 그 관계를 통해서 본다면 원주각은 180도가 나온다 이거야.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? 그럼 봐봐. 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것이 있고요. 그다음 뭐 여기 A 들어가볼까? 여기 A, 여기 B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그려볼게. 이렇게 들어가. 이렇게. 여기 C라고 해볼게.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. 됐어요? 노란색에 대한 원주각을 한번 그리면은 호 원주각은 몇 도가 나올까? 노란색에 대한 원주각 그리면 몇 도가 나온다. 노란색에 대한 원주각 과 흰색에 대한 원주각 과 파란색에 대한 원주각을 그리면 몇 도가 나올까? 다 합치면 원주 전체에 대한 원주각이 합이 180도라 그러지. 노란색, 파란색, 흰색 다 합치면 원주가 나오지. 노란색에 대한 원주각과 파란색에 대한 원주각과 흰색에 대한 원주각을 다 합치면 몇 도가 나올까? 180도가 나오겠지. 무슨 말 하는지 얘가. 그 말은 무슨 뜻이냐? 노란색에 대한 원주각이네. 이게 노란색에 대한 원주각이죠? 얘는 흰색에 대한 원주각이죠? 얘는 파란색에 대한 원주각이 되겠죠. 이게 이해 갔어요? 그러면 이 도형 안에 있는 이 내각의 합은 몇 도가 나온다? 180도. 그래서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걸 증명할 수도 있어요.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나? 이해가?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가서 이 원주가 각각에 1대 1대 1이라면 이해가요? 몇 도? 60, 60, 60, 60. 정삼각형이 나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? 2대 2대 1이라고 해. 2대 2대 1. 1대 1대 뭐 2라면 1대 1대 2라고 한다면 직각삼각형도 나올 수 있겠죠. 그죠?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. 무슨 말인지 이해가? 실제로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. 원이 있고요. 점 세 개를 찍는 거야. A 아무 점이야.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세요. 마음으로 보세요. 무슨 마음으로 봐? 자, 저기 뭐냐? 그 뭐야? 그거 있잖아. 머리로 보라고. 머리로. 미안해. 코 A B 대. 코 A B 대. 코 B C 대. 코 B C 대. 그 다음에 코 C A. 코 C A의 B가. 코 C A B가. 뭐가 좋을까요? 2대3대4? 2대3대4 이렇게 한번 볼까요? 2대3대4? 2대3대4? 이렇다고 쳐보자. 됐어요? 그럼 요 안에 그려지는 이 삼각형들을 놓고 봤을 때 여기 각은 몇 도고 여기 각은 몇 도고 여기 각은 몇 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럼 2대3대4라고 했으니까 코 AB가 몇? 2대 여기가
3대 여기가 4 이렇게 나오는 거죠. 만약에 나온다면 이거 머리로 자꾸 봐. 그러면 요 각은 몇 도가 나올까?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지. 맞지? 그러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얘는 예각을 구하는 과정은 180도 호, 원주 전체에 대한 원주각을 비례 배분하면 되겠지. 9분의 3 나오겠죠. 왜냐면 몇 도? 60도 나온다. 이런 식으로. 무슨 말인지 얘가? 얘는 80도 나오고 얘는 40도 나오고. 뭔 말하는지 이해가죠. 그래서 호 길이의 비에 대한 얘를 통해서 파악했듯이 호 길이의 비가 뭐의 비랑 똑같아. 원주각의 비와도 똑같아. 이런 것도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고. 이해하나?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. 원주각과 호의 원주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의 비. 뭐 이거는 똑같은 거 반복되는 건데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. 여기서부터 여기가 호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호가 있어요. 가정과 결론을 잘 봐. 원주각을 그립니다. 이렇게 이렇게 그렸어요. 이렇게 이렇게 그렸습니다. 호 AB고 호 B 호 CD 호 AB랑 호 CD가 같다면 호 길이가 같다면 얘랑 어떻다? 이 원주각과 이 원주각 같다. 그렇지. 호의 길이가 같은 원주각도 같다.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? 네. 또 거꾸로 이제 반대로 가는 거야. 반대로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면 호의 길이도 같다가 나온다. 이제. 반대로 역으로.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? 그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. 여기까지는 이해가. 그다음 원 오가 있을 때 아니다. 이건 좋지 않고요. 직선 AB가 있을 때, 3분의 AB가 있을 때, 요렇게 해서 이런 각도가 삼각형이 하나 나오고요. 또,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있는 요런 삼각형이 또 하나 있어요. 근데 한 직선에서 절대 명심하셔야 돼요. 위면 위, 아래면 아래야. 같은 방향이지. 같은 방향이어야 돼. 그랬을 때, 이 각이 서로 같다면, 점 A, B, C, D는 어떤 위치 관계에 있냐, 이거야. 각이 같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뭘 상상해 볼 수 있냐면, 얘를 삼각형의 한 각이라고 보지 않고, 코, A, B에 대한 원주각으로 봐도 무방하지. 네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? 이해가? 그렇게 따져본다면 A, B, C, D는 원주각으로 봤기 때문에 얘도 원주를 지나야 되겠지. 그 말은 즉슨 어떻게 될까? 점 A, B, C, D는 한 원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? 한 원주 안에 있다. 내 점이 한 원주 안에 있다.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지.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내 점이 한 원 위에 있지 않은 경우는 뭐냐 이거예요. 그걸 찾으라는 거지. 무슨 말인지? 그래서 원 위에 있다, 원 위에 있지 않다를 좀 구분을 해서 공부하신 거예요. 이건 주의 대상은 뭐예요? 같은 방향이에요. 무슨 말인지? 요거 보세요. 자, 테스트 좀 봅시다.